특히 이제 지역 내 기계 관련 업체들이 많고 단지들이 산업 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회사들과 함께 산학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희 교육 과정에 많이 흡수가 되어 직접 강사도 하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매년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교육 과정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서 IoT라든지 뭐 스마트화, 지능화,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스마트 공장이 되어가는 것을 저희도 발맞추어서 그러한 교육 과정을 전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취업의 질이 높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학생들, 그 기업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업을 한 학생들 중에서 약 75% 정도 학생들이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큰 대기업들, 삼성이나 SK, 현대 이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실제 있는 자동차 공장을 3D 데이터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설비, 뭐 공법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검증,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서 이제 라인을 최적화하고 하는 이제 이런 컨설팅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 뭐 그리고 기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밑에 있는 작은 그 하청 벤더들 있는 그 차체 라인들 이런 것들이 거의 실제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후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후배들이 새로운 뭐 개념의 기술들을 알고 있어서 되게 놀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현장에서만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대학은 학문 중심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산업체는 현장 즉시 현장 수요에 맞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과학대학교 산업협력단은 이런 그 현장 직업 수요에 맞춰 갖고
전문 인력을 갖다 양성하고 바로 즉시에 그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업인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도 그게 맞춰가지고 지금 학령인구 굉장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바로 현장과 또는 학교가 같이 이렇게 협력, 산학협력을 하여가지고 지역사회 공헌하고 또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에 갖다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반 대학,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4년 대학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4년 대학 중심은 R&D라든가 연구 중심의 학교이고 우리 전문 대학은 바로 이렇게 현장 실무에 맞는 직업 전문인을 육성하는 대학입니다. 아직까지 그 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4년제보다는 우리 그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 좀 더 맞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